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천이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 쓴지 이게 1년이 넘어가는데 이거 안 지워져요. 잉크가 묻어가지고. 오늘 제가 손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손이랑 그동안은 제 실시간 힐링 방송 때 거의 제 얼굴 위주로 나왔잖아요. 네. 저는 항상 똑같은 걸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늘 변화를 주는 사람이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또 세팅하다 실수도 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OBS 프로그램을 요즘 이래저래 만져보고 있는데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도 설정 바꿔보고 저렇게도 설정 바꿔보고 해보는데 참할 때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직 이 프로그램이랑 저랑 안 친해졌거든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막 이것저것 건드려봐요. 오늘도 한 30분 정도 전부터 준비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위에서 비추는 삼각대를 샀거든요. 몇만 원짜리 샀는데 이것도 또한 번에 안 왔어요. 마운트가 부서져서 온 거예요. 세상에. 이 캠을 잡아주는 거 얘는 그냥 꽂으면 되는데 이제 헤드폰으로 찍게 되면 그 마운트가 필요하거든요. 또 주말이라 또 전화를 안 받네요, 그분이. 근데 신기하게 일요일날 전화를 주셨어요, 판매자분이. 마운트 부서졌다 그러니까 다시 발송을 시켰다고 그 마운트 부분만 다행히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이거 사실 이 방송하려고 산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채널 개설을 했는데 그 채널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는 각도로만 찍을 수 있는 거라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또 새로움을 주게 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힐링 방송 도와주셔서 책방 매니저님도 좀 일찍 와주셨는데요. 8시 46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원 순서대로 기존 방송 방식과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딱세 분. 세 분이면 원, 투, 쓰리. 딱세 분까지만 제가 신청 받을 거고요. 무료 아닙니다. 후원금은 금액, 액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심각한 사연은 제가 커트를 시킬 거고, 후원금을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사연이 아니다 싶으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연이라던가 너무 심각한 사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불륜이라던가 아주 심각한 삼각관계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공개 채팅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커트할 겁니다. 아, 상담 신청 링크요? 링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화면 위에 보이세요? 여기 화면 위에 보이시면 이거 지금 바꿨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위에. 위에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예. 바꿨어요. 이쪽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달러 표시 눌러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바로 송금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슈퍼챗이라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금액이 뜨고 채팅방에도 슉 하고 올라와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슈퍼챗 통해서 하시는 방법, 아니면 위에는 후원계좌 통해서 뭐만원 이렇게 입금하시는 방법. 만원 정도면 제가 질문을 두 개로 쪼개어서 보통 해드리고요. 예, 질문을 제가 쪼개서 한다는 거는 단답형이기도 하지만 흐름을 받들이는 형태로 답변을 드릴 때 있어요. 지난 방송 보시면. 예, 후원 계좌는 바로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쪽으로 주시면 저한테 알림이 자동으로 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 메시지 좀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방송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타자는 언어본을 먼저 해드릴까요? 연습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괴를 적어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흐름은 이렇게 타로 카드들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지난 방송 때는 제가 한장한장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펼치는 방법, 펼치는 걸다 보실 수 있어요. 타로 카드 개수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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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첫 번째 분 들어왔고요. 아, 네, 이슬님 언어분이세요. 시아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메시지 왔고요. 네. 이슬님 먼저 진행할게요.
자, 두번 순서 남아 있고요. 현재 이슬님께서 계좌이체로 넣어주셨습니다. 2만 원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쳐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네, 요거 조금 갭이 있거든요.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볼게요. 예, 비대님 안녕하세요. 비대용 후원 계좌. 아, 닉네임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비대님이 이슬님 맞으세요? 네, 맞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 원잘 받았고요. 어떤 거 받을까요? 고맙습니다. 얼굴 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캠을 위해서 쏘는 걸로 바꿨으니까. 자, 어떤 걸 받을까요? 짠. 어떤 연애운요? 아, 제클리님. 밑에 달러 표시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그 금액을 저한테 유튜브 통해서 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연애운요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타로라던가 사주상담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 주시는 분께서 풍부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소스가 많아져요. 어떤 연애운요? 어떤 거? 지금 뭐 상황이 있으신 건지 그런 소스를 주셔야 돼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지금 전에 만난 남자친구랑 아이고 헤어진 지 4개월 됐는데 재회운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재회. 4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볼게요. 우선은 이거는 주역으로 보기에는 좀 별로인 질문이라 이게 재회잖아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 타로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재회가 가능한지, 재회 가능 여부하고 그다음에 흐름을 한번 열어볼게요. 괜찮으시죠? 4개월이면 꽤 오래됐네요, 그죠? 제 목소리가 조금 거슬려서 또 볼륨을 더 낮출게요. 대걸 썼고 화면에 잘 나와야 될 텐데 죄송해요. 천이 쭈글쭈글하네요. 그 남자친구분이랑 재회가 가능할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여러분한테 잘 보이도록 제가 조금 각도 조절할게요. 네, 지금 나왔고요. 아, 요거 약간 빗반사가 있네요. 잠시만요. 아, 조금 낫다. 조명을 좀 바꿔봤는데 괜찮으시죠? 예, 아까 이쪽 카드에 빗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좀 바꿔봤어요. 우선 지금 비대니 거를 제가 봤는데 4개월이 지났대요. 4개월이 지났는데
카드로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재비운이 보이지 않네요. 앞으로의 흐름도 그렇고 현재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카드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뒤집어서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아마 제가 아까 한번 바꿔봤는데 아, 됐다. 예, 네, 아까도 저렇게 바꿨는데 지금 똑같이 바꿨어요. 이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뒤집혀서 보면 좀 힘드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높이에서 볼수 있는 각도예요. 잘 보이시리라 믿고, 저도 지금 노트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비대님께서는 조금 일방적인 애정이 있으세요. 현재 두 분의 관계 사이에서. 남자친구랑 쌍방에 똑같은 감정 흐름은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일방적으로 지금 관심과 애정, 그리고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집착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감정 상태가 보여져요. 남자친구를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자주 만났는데 자꾸 엇나가서 잘 되려고 했다가도 틀어지고. 비대님 말씀 지금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쩝니까? 일단 저희는 타로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안전하고 볼 수는 없으니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보면 4개월이 아니고 더더더더 기다리셔도 연락 오는 건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틀어진 것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아이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나 봐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흐름을 보면 이냥저냥 많이 기다리셨던 흐름도 있었고 또 일방적인 흐름도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흐름조차 어떠냐면 이것도 역시 일방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수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안 맞아요. 지금 남자친구분하고 본인은 여러 번 만나려고 시도를 했다. 자주 만났다. 근데 자주 만났다는 게그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 만남일 수도 있어요. 어쩜 좋을까 이거? 제가 이거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일단 재회원은 없는 게 맞아요. 이 카드로는 정말 미안한데 카드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이거 카드한테 좀 미안한 일이라. 그러면 저거는 타로 카드라서 근거리, 근시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주역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자, 지금 여기 튕겨져다가 잘안 보이실 텐데 요렇게 나왔어요. 얘는 세 번째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신 데서 제가 적어볼게요. 이게 맨첫 번째가 천둥번개를 뜻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랫괴는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뒤집혀졌어요. 자, 이건 주역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주사위를 전혀 꾸민다거나 머리를 써서 바꾼 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 동그라미 친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대님은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계 자체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뇌퇴귀매라고 해서 서로 어긋난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나와요. 호수 위에 천둥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리고 뇌퇴귀매라는 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다시 만남을 시작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왜 어긋났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 주역에서는 지금 뜻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원래 연애운 볼 때는 제가 주역을 잘 펼치지는 않는데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답이 좀 안타까워서 혹시 일말의 희망이 있을까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비대님 아이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르게 해서 한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분과 다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쩝니까? 아이고 어쩌다.
그러면 비대님 혹시 그분 말고 다른 만남이 혹시 다가오고 있을까? 요거 한번 봐도 될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분 이제 상담 받을게요. 잠시만요. 그냥 원카드로 제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아이고나. 아이고, 어떡해. 아, 큰일 났다. 아, 비대님 오실 것 같아, 어떡해. 아, 괜히 원카드로 뽑았나요? 지금 비대님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마음에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카드 이미지 보이시죠? 싫대요. 아이고, 어떡해. 비대님, 진짜 시아님 그 댓글처럼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힘내세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비대님, 죄송합니다. 리딩을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이거 말고는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다음 분 넘어갈게요. 아직 두 번째로 저한테 신청 주신 분이 안 계세요. 두 사람 지금 가능하세요. 비대님, 그럼 포기라고 깔끔하게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웬일이십니까? WIMD님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2,000원 후원 주신 분 계신데요. 아, 네, 새로운 만남은 아까 보셨나요? 원카드. 무시무시한 거 나왔어요. 비대님 못 봤어요? 아까 무시무시한 카드 나왔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꼭꼭. 올해는 꼭꼭. 예, 한번 곁눈질 해보세요. 근데 카드에서는 누가 다가오는 게 싫대요. 예, 당분간 좀 철벽을 치실 것 같으니까. 아까 무시무시한 카드 나왔잖아요. 오지 마라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WIMD 어느 분이시죠? 아, 슈퍼챗 금액이 고정돼 있어요. 이런. 저분 어느 분이실까요? WIMD님. 아, 이제 떴다. 네, 봤습니다. 네. 2등 WIMD님 2,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연애 상담 어떤 거 봐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한분 남았어요. 신청 가능하신 분은 이제 한분 가능하세요. 네, WIND님. 아, 이제 글 올라왔어요. 볼게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지, 잘될수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요. 질문이, 저까지 막 설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질문이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분도 나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쌍방이냐? 그럼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은 타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주역보다. 그죠?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뽑아볼게요. 그분이 나를 좋아할까?
볼까? 슉. 요거 한번 넣어 볼까? 그다음에 자, 어디까지나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는 각도로 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단 답을 드릴게요. 제가 리딩을 해보니까 그 남자분은 아직 죄송하지만 똑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관심이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 보고 알았어요. 일단 그분이 외로운 거 맞아요. 요거 첫 번째 보시면 외로운 거 맞거든요. 이분 싱글이에요. 싱글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 흐름을 쭉 보다가 이걸 봤어요. 꽃 달았어요, 머리에.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막 갈구하고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자기만의 세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아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많이 외로우세요. 거기다가 상당히 다른 곳을 보고 계신 분이세요. 요거 여기까지 보고 제가 다른 거 좀 펴볼게요. 이거 말고 얘는 조금 다른 버전이거든요. 카드 그림부터 칙칙하네요. 아, 이거 어떻게 좋아. 그러게요. 제가 너무 칙칙한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손이 제일 많이 묻은, 손때가 제일 많이 묻은 카드라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밝은 걸로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얘는 석장만 뽑아봤어요. 한번 착착착. 자, 칙칙한 우리의 마음이여 나와라. 석장만 뽑아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약간 반사가 있긴 하지만. 아, 도저히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뭔가 골치 아픈 일, 고민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지금 그냥 좀 될 대로 되라? 뭔가 상황의 압박을 지금 받고 계신 상태 같아요, 이분. 이분 마음속을 한번 들을까 봤거든요. 봤는데 고민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자기가 뭔가 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혀 지금 WIMD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이 뭐지 이거?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 WMD님 알고는 있을까? 존재를 알고는 있을까? 제가 한번 볼게요. 슈? 자, 나왔고요. 저 지금 주사위 전혀 안 건드렸어요. 어머나, 진짜요? 성격 엄청 센 분이에요? 오, 대박. 대박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건 땅이고, 이건 바람이거든요. 어머나, 뭐지?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아주 근거리권은요, 제가 이게 두 개의 타로를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WMD님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감정이 전혀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타로잖아요. 제가 주역을 한번 펴봤거든요. 주역에서 곧 다가올 미래가 뭐냐면,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 연애운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외로운 것 같긴 해요. 아까 제가 외롭다 그랬죠, 타로에. 근데 현재 지금 이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엄청난 두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호운, 그러니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운이 올라오고 있대요. 근데 연인으로 맺어질지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먼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좋은 것이 다가올 것 같은데, 천둥번개 아래에 바람이 솔솔솔 불어서 이 바람이 앞으로 한동안 요 크기로 유지가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먼 미래일 수 있어요. 왜냐면 타로로 펴봤을 때 일말의 틈도 안 줬는데 아주 먼 미래일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주역으로 본 거니까.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타로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올해는 아니겠죠. 제 생각이지만. 그러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걸 한번 봤는데 일단 요게 나왔다는 거. 이게 나왔다는 거. 희망의 끈을 한번 놓지 마시고 정말 이 남자다 싶으면 이게 주변에서 한 내년까지 좀 맴돌아 봐요.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야.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WIMD님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지금 너무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전혀 틈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연애할 정신이 없는 진짜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땐 다그치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한분 계세요? 한분 남았어요. 사랑이 호수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얼굴 안 나와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손에 나오는 거. 네, WND님. 감사합니다. 저도. 먼 미래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다른 데서 마주칠지. 사람이로 모르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한분 남았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슈퍼챗 후원으로 주시던지 아니면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에 있는 제 계좌로 주시면 저한테 실시간 알람이 와요. 딱한 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무료 상담은 아닙니다, 여러분. 점사에는 응당한 대가가 필요해요. 응당한 대가를 원래 저는 받아요. 그게 만 원이던 2만 원이던 뭐 금액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방금 2천 원밖에 안 주신 분도 제가 금액이 적다고 뭐라 하지 않았고, 그건 점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후원 주지 마세요. 지금 알람이 떴거든요. 지금 실명으로 들어왔어요. 5천 원 후원 주신 분이신데 제가 여기 채팅창에 칠게요. 자, 김나인님, 제가 5,000원 지금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 받을까요? NYNY님이세요, 혹시? 실명으로 들어왔는데 언어 보내시죠? 입금자 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적어 놓을게요. 입금을 주셨으니까 사랑의 호수님하고 원지영님까지만 할게요. 자, NINI님 질문 어떤 거 받을까요? 아니요, 순서가 있어요. NINI님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요소님. 그 다음에 원정님이세요. 네, NINI님 볼게요. 이제 더 이상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 힘들어요. 자, 저는 현재 해외에 있고요. 얼마 전에 한국 회사에
1차 면접을 봤고요. 1차 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2차 대표 면접이 남아 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지군이 성공할까요?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자, 주역으로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날아갔는데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적을게요. 와. 자, 단답 드릴게요. 지금 내수의 개로 바뀌었거든요. NYNY님, 축하드립니다. 이직 성공하실 듯. 이직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고민했던 일이 풀린다라고 하는 괘거든요.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2차 대표 면접에서 혹시라도 결과가 나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이직운이 좋아요. 설령 이 회사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본 궤가 맞다면 앞에 처음 궤도 좋거든요.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가는 흐름에 있는 지금 방향이시고 또 궤를 뒤집었을 때에도 변화하는 방향 자체가 지금 현재 좋은 방향으로 내가 고민하던 일이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사르르르 풀린다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2차 면접이 잘될것 같아요. 예.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새 출발을 또 제가 기원 드리고 이제 다음 분 사랑이 호수님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이 호수님 끝나고 나서 원지영님 할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너무 결과가 생각보다 또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흐름이거든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의 호수님. 네. 자,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귀국해서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 결국 이제 귀국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죠.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해서 직장을 준비하면 좋은 직장으로 갈수 있을런지 아니면 오래 쉬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어서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주역으로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이거 천 무슨 색깔로 살까요? 계속 빨간색만 제가 작년부터 썼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색깔 있으신가요? 추천해 주실 만한 문의가 있다거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채팅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막 지금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온 대복이 털도 막 박혀 있고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사랑의 호수님 보자. 고민이 상당히 깊으실 것 같아요. 몇번 제가 상담해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시는 거 이게 일단 옳은 방향인지 좋은 직장으로 갈수 있을지 일단 우리나라로 왔을 때이 본인의 이직운이 잘 풀릴지 아니면 쉬어야 할지 주역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라.
나왔고요. 사랑의 우선이 지금 제가 적었는데요. 그 처음에 나온 거 말고 지금 다가올 미래, 현재 상황은 별로 좀 좋지 않은데 현재는 방해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산속가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많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 보니까 내풍황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잡을 얻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찍찍 그어가면서 말씀드리죠. 이거 잘 보이셔야 될 텐데. 한국에 오시게 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즉, 그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게 될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해서 직장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흐름을 볼게요. 지금 두 번째 거예요. 자격증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직장운만 아까 봤고.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일단 산뇌가 나왔고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현재 자격증을 따서 이 라이센스를 따서 준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부터 싹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부분이라서 스타트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지금 동트는 새벽과도 같습니다. 아마 버는 돈이라던가 그동안의 경력이라던가 그동안 준비해오셨던 일과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시작이고 좀 시련은 있을 거예요. 단박에 한 번에 아주 좋은 출발이 되기는 어렵죠. 내가 바라고 있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벽과도 같을 것이고 출발하는 스타트 자체가 실현이 될 것이고 트레이닝하는 기간이 겹쳐서 올 거라서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실현이 나를 트레이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뢰복은 현재는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다가올 미래는 트레이닝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깎아내고 나를 훈련하고 거기서 내가 좀더 훌륭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환경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미래가 다가옵니다. 네, 사랑의 호수님도 지금 결정을 이미 그렇게 내리셨다면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쁜 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생은 좀 하실 것 같아요. 자격증 준비해서 이새 직장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일단 쉬는 건 절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일을 하실 것 같고 라이센스 준비해서 좀 고된 훈련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적응하는 부분 좀잘 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 저는 응원합니다. 예, 박골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글자 호수 택자 호수님께 제가 예전에 적어드렸던 글자 기억나세요? 바로 이거 박골태 여기 한자가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때 제가 주역으로 그려뒀던 기억이 나거든요.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박골태라는 것이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주워 담았을 때의 모양이 바로 호수님의 글자거든요. 잘 되실 겁니다. 힘내시고 저는 축하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
원지영님 계시죠? 원지영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호수님, 아, 자격증? 글쎄요. 저거는 점사로 말고 다른 걸로 봐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거는 점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어떤 자격증이 좋을지는 자신의 적성을 보는 부분인데, 점사로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질문이세요. 자기의 인생이 걸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점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봐드리면 그만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사로 제가 보지 않을게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지영님 거 볼게요. 인천에 있는 집두 개를 내놓았는데 빠른 매매가 될까요? 4월에서 5월에 돈이 필요해서요.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을 넣어야 해서요. 매매권이군요. 아파트를 현금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요. 4월에서 5월, 늦어도 5월이네요. 그죠? 경진월 지나서 가능할까 보겠습니다. 사랑해 교수님, 죄송해요. 저거는 점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네, 힘내시고. 네, 원지영님 거 볼게요. 집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사위 나왔고요. 그대로 가지고 왔고. 네, 혹시 제 점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답을 드릴게요. 예, 지금 매매가 될지 대금이 필요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현재 죄송하지만 다가올 미래, 특히 4월에서 5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잘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5월이 끝나도 마찬가지세요. 예, 매매가 되려고 하면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나온 괴에서는 이 산이라고 제가 지금 적은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흔들어대는 부분이 끝나더라도 매매가 되어서 현금화되는 부분, 지금 금액이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방해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현이 될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를 먹일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점사를 지금 봤을 때는 매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다 아니다 그냥 깔끔하게 뽑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타로로 펼치기엔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말 그대로 매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점사의 결과는 틀리던 맞던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예, 매매는 안될것 같아요. 자, 제가 얼굴만 보여드리다가 오늘 손이랑 이렇게 연습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혹시 입금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쭉 지금 제가 봐드린 것 같은데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세팅 때문에 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중요 부분은 좀 편집을 해서 올릴게요. 예, 다 올리면은 너무 필요없는 장비들 많이 들어가니까 중간중간 필요없는 것도 좀 잘라내기 하고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채팅창은 대신에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러브타로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번 힐링 상담도 제가 공지하고 그때는
이렇게 헤매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예, 편집본 올라가면 그때 녹화본 다시 보시면 되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